더독한 텐트를 받으러 캠핑 스테이 왔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텐트 받으러. 더독하냐? 네. 저는 지금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프레임이죠? 네, 뒤에 의자 잡으셔야 되는데. 엄청 크네요, 뭐가. 네, 엄청 많네요. 이렇게 두 개입니다. 아, 이렇게 두 개입니까? 네. 아, 네. 2층에 특피된 거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세요. 아, 네네, 그래야겠네요. 제가 누울 수 있겠죠, 길이가? 상당하죠? 가로만 누우니까 딱인 듯. 가로는 안 되겠어요. 태연스 누워야 돼. 이렇게. 키 큰 사람도 누울 수 있네, 이거. 그죠? 네, 좋다, 좋다. 작잖아. 네. 아, 좋네요. 근데 어디도 짱짱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게? 아, 모기 퇴치기요? 버튼 누르시면은 초음파 뭐 소리 같은 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충전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현아님은 네. 바로 도착하는 대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더독한 텐트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부피가 크니까 큰 차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1 week later. 얘는 뭐지? 얘도 부러졌나? 어? 그럼 두 개 부러 먹었었네 내가? Oh, no! 하나 정도는 커버 되지 않을까요? 아, 아니 아니야. 네 개 다 해야 돼. 세상에나. 제발 다른 거 빠지지 마라. 3 days later. 자. 자, 이렇게 두 개를 띵게 됩니다. 하나. 이것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결속을 잡아주면 됩니다. 메인 프레임을 됐고요. 다음 여기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렇게 구멍이 밑으로 가게 끼워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름 매트를 끼워주면 됩니다. 구름 매트 매트는 이렇게 로고가 밑에 쪽으로 가게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쫙 펴놓고 하는 게 설치가 잘 될 거예요. 환기퉁이부터 해주겠습니다. 땡겨오셔서 이 틈 사이에 이렇게
딱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꺾어 주셔서 자 이쪽도 쉽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꺾어 주시고 당겨서 끼워주세요. 뒤집고 당겨서 끼워주고 마지막 차입니다. 여기 온 힘을 다해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 생각보다 빨리 됐습니다. 자, 이제 부르 매트는 장력 조절이 있다고요. 이렇게 매트가 완성이 됐으면 폴대를 끼워주면 됩니다. 폴대는 이렇게 이 길쭉한 거 있습니다. 길쭉한 거 이거를 밑에 한쪽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구멍이 막혀놓고 돌려주시고 또 떨어주시고 자, 또 구멍 맞추고 찰칵 오케이. 자 라스트 하나 불안정하죠? 자 여기 자 이렇게 오케이. 이제 내 기둥에 서면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수평을 잘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 폴대가 빠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 맞았다. 아, 다 빠져. 에? 계속 죽여 이거. 아, 수평이 안 맞는데? 수평이 맞는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됩니다. 이렇게 평평한 곳으로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수평을 맞췄다면요 이렇게 폴대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 두 개가 있죠? 아까 거꾸로 놨던 이 구멍이 있죠? 이 구멁에 폴대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빡빡하게 끼우면 다 빠지더라고요. 이런 막대기로 여기 구름 매트에 장력을 주시면 됩니다. 장력을 주시는 방법이 구멍 있죠, 구멍. 여기다가 넣고 아래라면은 풀리고요. 위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 다른 네 귀퉁이들 네 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신 뒤에 렌치헤드 걸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게 빠집니다. 기둥이 같이. 여기 밑에 있는 발 8개가 진짜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렌치헤드 걸어주셔야지 안 빠집니다. 자, 그 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조금 다칠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캡이 있습니다. 캡이. 이런 캡으로 막아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막 잘 씌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로고 새겨져 있죠?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캡을 완성해 주시고요. 장력도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렌쳇을 바닥에 걸어주세요. 렌쳇. 자 여기 거는 부분 있습니다. 거는 부분 걸어두시면 됩니다. 좀 할게요. 걸어주면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게 완벽하니까 자, 렌치 바닥 공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위에 텐트를 올리겠습니다. 여기 폴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진짜 폴대 간단하고요. 폴대는 이따 연결할게요. 폴대. 여기 이제 텐트 옷 스킨이죠. 스킨. 오늘 가져가셔서 여기 얹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버클이 이렇게 양쪽에 버클이 있는데 이거를 당기셔서 하나씩 딱 채워주시면 됩니다. 딱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네 개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딱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텐트 설치 준비는 했고요. 이제 폴대를 끼워야겠죠. 폴대. 자, 폴대는 어떻게 끼우냐면요. 자, 여기 폴대 구멍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가게. 그 다음에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구멍을 이 플라스틱 꽂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시도했던 흔적입니다.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여기 텐트에 여기 구멍 있죠. 구멍. 여기다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여기다 시도하면 안 들어갑니다. 절대. 여기다가 꽂아주세요. 그럼 한쪽에 더 꽂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하나 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갈색 구멍에 볼트를 끼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세요. 여기서는 또 하나는 아래로 가야겠어. 아래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멍 말고 여기 천에 이쪽 구멍에 딱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 구멍에, 이 구멍에. 이거 걸어졌죠? 이제 텐트를 세워보겠습니다. 되게 좋아. 아이고. 이거 거의 멧돼지 아니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노을진 화면에서. 아직 바둑하는 게 파라솔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제가 파라솔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폴대랑 파라솔을 눕혀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대를 여기 보시면은 대각선으로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안에 끼워주세요. 이렇게. 저 앞에 보면 또 있습니다. 자, 이 뒤쪽에 하나 더 있죠? 여기다 끼워주시고,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시면은 구멍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이 고리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밀어주시면 안쪽에 다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에도 구멍에 끼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겨서 이 안쪽에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채우시면 한쪽이 스탱이 끝났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쪽에도 호흡에 연결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파라솔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저기 위에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올려가지고 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입구 정리해 주시고 여기 찍찍이가 있습니다. 찍찍이. 찍찍이를 여기 밑에다가 붙여주세요. 찍찍이 붙였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버클인데 버클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자, 버클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개 퉁에 찍찍이를 붙여주시고요. 찍찍이 버클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낮에도 시원하게 쓸 수 있는 파라솔을 설치가 됩니다. 파라솔 살짝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위에 올라갈 게 아니라서요, 밑에서 해먹을 열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먹 두 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보니까 햇빛이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야 해먹 이렇게 하나 걸고요. 해먹까지 걸다니 간격스럽다 정말. 이게 맞나요? 의외로 편함 어떡해. 잠깐만 좀 뒤어 띄워줄게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알았어, 더 띄워줄게. 자, 걱정했는데 내가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야, 누구? 야, 누구? 너 카메라 앞에서 지금 끼부린다 너 지금? 카메라 좀 와야 돼. 와, 자, 한 번 더 오시죠. 안 돼. 이번에 안 깔아질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아니. 자, 초가 너도 가봐. 오, 괜찮다, 괜찮다. 어, 부러질 것 같아.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딱 좋네. 네, 이게 맞아요. 살려줘. 왜 균형을 못 잡으세요? 됐다. 어, 됐어? 야, 초가. 야, 너무 가시 달려서 아프다. 엄청 좋아. 지금 옷에 다 붙이고 있어. 얘 나한테 닦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내가 수건인 줄 아나봐 얘. 야. 아, 내 아, 수건이 왜 나한테 다 맞춰? 야, 너 그래도 주인 생각은 한다. 어? 초가. 초근. 진짜 초근데 재밌다. 너무 귀여운걸? 키우면 안 나겠는데. 너 갑자기 멈췄어. 너 영상도 잡아주는 거야? 너무 고마워다. 편해? 괜찮아? 네.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나는 과연 안 될 것인가? 빨라. 완벽해, 완벽해, 진짜. 나이스. 자, 2층 바 두칸 텐트에서 쳐다본 모습입니다. 이 안에는 TPU와 방충망 등 3개의 창이 한꺼번에 제공이 되고요. 이 위에는 이렇게 방충망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있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TPU 창 어느 정도 선쉐이드 이런 느낌도 있고요. 현재 시간이 3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봤을 때 진짜 이야, 끝내줍니다. 진짜 이 개방감. 이리 와.
저보다 캠핑 경험이 많아. 아 그래? 오 안정적인데. 놀이방 같다. 그치. 예, 뭔가 웹스로 노는 느낌인데 저기 지금. 고기를 기다리는. 아 여기 랜턴 달 때가 있겠다. 타놓기 좋겠다. 제로야 제로. 당시 저희 특이에도 물이랑 나량. 어 물 물 좋지. 엄마를 이쪽아. 핵핵거리 끊으라. ASMR. 야, 너 그만 먹어. 오! 다 먹었네, 거의? 원샷. 진짜 다 먹었네? 잘했다. 대단하다. 됐다. 어, 들어왔다. 그리드. 야! 들어갈 것인지. 이제 후아 넘치지 마라. 제가 완전 시켜준 비빔면 빼주시고. 밤에 실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틀어서 밑에와 연결할 수 있고,
스포가 있어서 한 개가 됐고요. 여기도 이제 TPU 창. 자, 이렇게 창이 기본으로 세 개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한 곳도 안 보이죠? 자, 지금은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 하나를 열면, 자, 이렇게 방충망이 생겨요. 방충망.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열면, TPU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열면, TPU 창까지 바깥에 다 열 수가 있는데, 지금 밤이라서 벌레가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창이 다 기본으로 텐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요. 그다음 여기 위에는 이렇게 조명 거리가 같이 있습니다. 조명 거리에 놔둬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편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110kg인데 누워있어도 매트가 짱짱이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촬영한데도 주변 사람들 많이 왔다 가셨거든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는 텐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고는 그냥 저게 뭐지 하고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다시. 자, 이제 더둑한 텐트 설치를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해체하는 게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해체를 한 세 번 정도 했고요. 한번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라솔까지 설치된 상태에서 얼마나 걸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한 텐트 설치 해체를 훨씬 더 빠르게 한 15분 정도에 마친 것 같습니다. 패키지도 박스 빼니까 좀 간단하죠. 이게 좀 길어서 제 차에는 트렁크에 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재미있는 텐트를 리뷰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거 반품하려고 했었는데요.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내 돈 내산이었고요. 앞으로 제 2호 텐트로 제주도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